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주식 액면금 만배 인상 사건.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2018-28-3315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명은 자본감소 무효 확인의 소입니다. 원고가 주주였고요. 피고가 호반건설이었는데 상고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가 패소해서 상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파기환송돼서 결론이 바뀌었죠. 이 사건은 좀 재미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이 울트라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건설회사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니까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호반건설, 피고 호반건설이 투자 계획을 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변경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호반건설이 이 회사를 회생 절차에 있는 울트라건설이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고가 208억을 납입하고 보통 주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회생 절차 종결을 하고 나서 만대 일의 주식을 병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주식 만 주를 한개 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주 416만 주를 했는데 이걸 416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만 주가 되지 않는 주주에게는 주당 5천 원씩, 5천, 이렇게 주당 5천 원씩을 지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만 주가 안 되는 소수 주주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 이게 주주 중에 97%가 찬성을 했고 참석 주주 중에 원고만 유일하게 해당 안건을 반대했습니다. 어쨌든 이 안건은 통과가 됐고 울트라건설은 피고 호반건설이 나중에 흡수합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내이그만 그러니까 만대 일로 주식을 합병한 거 병합한 것은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탈법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병합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이 병합 비율을 지금 여기는 만대 일로 있기 때문에 만주가 안 되는 주주를 이제 쭉 이렇게 몰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혹시 권리남용이 아닌가? 대주주가 만 배로, 뭐만 배도 아니고 10만 배도 할수 있겠죠. 이제 우리 법에는, 상법에는 이제 소수주주 강제 매수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절차를 보면 이제 뭐그 상법에 새로 들어왔는데 이제 법원에 뭐 허가를 얻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절차는 안 해놨습니다. 이 절차는. 그게 아니고, 그런 소수주주 강제 매수 절차가 아니라, 주식 병합 감소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죠. 이제 원심은 이것 때문에 이게 신의성실이라 권리남용이 된다고 해서 이제 원고 승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물론 차등 감자나 자본 감소가 현저하게 불거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는 있다. 원칙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무효 원인이 현저하게 불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 주식 병합과 자본금 감소기 모든 주식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만대 일, 누구는 천대 일, 이렇게 한게 아니라 모두에게 만대 일을 이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단주 처리 과정,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병합을 할 경우에는 병합에 이르지 못하는 그 짜투리 주식은 상법으로 이미 주주평등 예외로 인정이 되고 있는 절차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주주의 강제 매수 제도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고 병합 시 단주 처리할 때 아까 말한 짜투리 주식 처리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둘다 법원이 결정하니까 특별히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식 병합 자본 감소를 모든 주식에 동일한 비율만 하게 되면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거 소수주주 좀 이렇게 일부 탈락하게 된 것이 무효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심은 결국은 소수주주의 강제 매수는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제도인데 지금 주식 병합 감소는 그런 경영상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원심은 이거를 이제 그 권리 남용으로 본 거죠. 그러지 말고 소수주의 강제 매수로 갔어야 됐다. 근데 대법원은 그런 목적 불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주식 병합은 경영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대법원 판결은 95% 미만의 대주주도
이제 주식 병합과 단주 처리로 소수주를 추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수주들을 추출하는 그 상법상의 소수주 강제 매수 절차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으로 주식 병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이 이제 이런 식의, 이 사건은 만대 1이었는데, 10만 대 1, 100만 대 1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이 제도는 하급심에서는 쉽게 아마 주식병합 무효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법 상사에 관해서는 일반 개인 회사들도 주식에 관련한 쟁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나 실무자들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요 판례는 좀 기억해 두셨다가 상담하시거나 어떤 사건 바라보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